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지.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의정부 석천 스쿼시에 와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저의 스쿼시를 도와주실 우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훈TV의 영훈입니다. 일단 악수 한번. 네. 자 스쿼시가 뭡니까? 스쿼시는 구석으로 몰아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쿼시. 자 우리 스쿼시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브라켓입니다. 아니 컨셉이에요? 네 컨셉입니다. 스쿼시 라켓과 스쿼시 공인데요. 이제 공을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하나는 실제 경기를 할 때 사용되는 옐로우 볼, 노란색 점이 두 개가 찍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연습을 할 때 사용되는 블루 볼, 파란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막 탱탱볼 같았는데 이게 만져보니까 여러분 어떠냐면 말랑말랑하고요. 그럼 이게 라켓이고 자 잡는 법을 좀 배워야겠죠? 라켓의 왼쪽 면이 살짝 위로 가게 해서 악수하듯이 잡아주시는데. 스윙을 배우기 전에 우선 경기 규칙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라인이 있어요. 네 우선은 이 네모난 박스 안에 무조건 한 발 이상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가운데 빨간 선 보이시나요? 야 이 선! 근데 가운데 빨간 선 위를 맞춰서 이 상대방 큰 박스 진영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서브가 성공입니다. 이제 선을 맞게 되어도 폴트입니다. 그래서 선을 빨간 선도 맞지 않게끔 선을 밟지 않게끔 서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유리부터 기준으로 해서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엄청 높이 해서 또 이렇게 오는데 저 위에 있는 라인이 뭡니까? 저 위에도 다 선을 맞게 되어도 아웃이고 천장까지 포함해서 이 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웃입니다. 아래 있는 선은 뭡니까? 이 아래 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서브를 넣을 때만 사용되는 선이고요.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은 팀보드 라인이라고 해서 이곳을 맞게 돼도 아웃입니다. 아 근데 대신 앞을 쳤는데 옆 맞아 상관없다. 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잡혔어요. 바운스는 어떻게 됩니까? 바운스는 원 바운드까지만 허용이 되고 공중에 뜬 것도 바로 치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 손목을 조금은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켓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고정해서 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은 포핸드 스윙과 백핸드 스윙 두 가지로 구분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포핸드 스윙 같은 경우는 왼발이 앞으로 나가는 게 기본입니다. 라켓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라켓이 옆에서 옆으로 내 몸 가운데서 임팩트를 맞춰준 후 마지막 팔로우 스윙을 접어줍니다. 풀스윙 어땠습니까? 와우. 라켓이 이제 플랫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까 앞벽에 그 밑에 팀보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공이 바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공을 앞벽으로 정확히 쳐주기 위해서는 왼쪽 면이 살짝 하늘을 보게끔. 와우. 백핸드도 그대로 이제 오른쪽 면으로 공을 치게 될 건데요. 네. 포핸드의 반대 방향인 방향으로 하나 반대로 오른발이 45도 런지 자세로 나와주고 라켓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내 오른쪽 무릎 앞에서 공을 맞추게 되고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팔로우 스윙이 너무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안 나갈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 스윙은 짧고 간결하게. 이 포핸드 했을 때는 아까는 왼발이 나간 것처럼 이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이 나가요.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공을 치기도 하지만 초급자들이 처음에 쉽게 배우실 수 있게 포핸드는 왼발, 백핸드는 오른발 이렇게 정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서브를 넣게 되면은 서브 리시브를 하시게 됩니다. 이쪽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만 하겠습니다. 서브를 넣어서 저는 이제 T존을 빨리 오시면은 공을 치시겠죠? 제가 치신 공을 저는 공을 받으러 가고 그때 T존으로 가시는 겁니다. 저도 공을 치면은 네 공이 일로 오면은 이렇게 네 서로 T존을 번갈아 가면서 예 공을 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저의 스윙을 방해하게 되면은 제가 공을 치지 않아도 제가 1점을 득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공으로 맞춘다거나 뭐 라켓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과감한 어필 이런 거를 자제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애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파울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네. 파울이 아닙니다. 바닥에는 한 번만 튀겼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요. 바닥에 이제 두 번 튀기기 전까지 쳐내시면 됩니다. 옆벽이든 뒷벽이든 몇 번을 맞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제 한국체육대학교에 같이 동기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허승민 군입니다. 자, 허승민 씨 들어오세요. 자, 얼마큼 하셨어요? 친지는 이제 한 5번 정도 친 거. 덤벼! 오케이, 이건 할 만하겠다, 그쵸? 네, 운동신경 좋으시니까. 자, 5번 치셨는데 어떻게 재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타고난 것 같고. 그래도 5번을 쳐봤으니까 핸디캡 3점 정도. 아예 안 받습니다. 아, 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정정당당 하겠습니다. 5점 내기. 5점 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5번 친 분이랑 저랑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아, 진짜 인사. 멍이야. 자. 너무 즐거웠고 제가 구독하고 있는 마랑님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저 땀 나는 거 보세요. 진짜 재밌게 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운동량이 상당히 적어서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영상 보고 나 스쿼트 쳐야겠다 하다가 진짜 몸살 납니다. 그렇죠? 코트가 생각보다 넓고 공이 빠르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체력도 향상시키고 배우신다면 즐겁게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영훈TV 많이 구독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루왕TV의 마루왕 영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I'm gonna tell you right now.